nobody, nobody. 하나, 둘, 셋.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저는 국립저작권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민주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전문 박물관입니다. 기대되네요. 그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좋아요. 이 공간은 일상 속 저작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보고 듣고 이제 즐기는 모든 문화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다 라는 내용의 이제 스토리 영상으로 이제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고 이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잠깐 이쪽으로 모여볼까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저작자의 방인데요. 사람마다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장에 전시를 해둔 느낌으로 저희 유물들을 같이 진열장에 전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저작권의 변화는 문화발달사랑 같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저희가 최초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방이잖아요. 네. 둘러보시면 닫힌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요 키워드로 삼은 저작자와 저작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찾아오시면 이제 미션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화를 사용하는 사용자에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이제 미지의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저작자와 저작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을 한번 찾아와 보시겠어요? 저작자? 저희 안에서 저작자 저작권 여기 안에서 찾으면 되나요? 네네네 곳곳에 중요합니다. 뭐지? 오! 이거 아니에요? 오! 이거 아니에요? 맞추는 거 저작자 하나 더 있어야 돼. 저작권 저작권 어딘가 여기 아니 이건가? 이거 맞나? 한쪽은 저작자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고요. 한쪽에는 저작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이렇게 써가 뭐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에? 진짜로? 진짜 어딨어?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 아, 저작물. 어?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 저작권. 네, 저작권과 저작자. 저 이거 네, 이거는 이제 저작자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닫힌 공간에서 이제 문이 열리겠습니다. 우와, 미래 도시 같은. 네, 이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자. 5, 6, 7, 8, let's go.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서 그 특성과 종류를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오, 이동 체험 좋아요. 되게 나죠. 와. 시계 탑. 되게 뭐가 많네요. 네. 뭘 쓰는 것 같죠? 글씨가 네. 엄청 많아요. 글씨가. 지금 이 공간은 시, 소설, 수필 이런 어문 저작물의 종류들을 감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상으로 보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SNS에 올리는 짧은 글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렇죠? 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제가 더 멋있죠. 자, 닉네임을 아마존으로 해야겠죠? 네, 좋아요. 아마존으로 합시다. 아, 아마존. 어문 작성하기. 저거에서 가져온 건가 봐요, 그죠? 이게 왜? 이런 게 이런 건가? 시작. 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애잔하다. 오케이, 일단 한번 줘보고. 아무래도. 네. 아마존 화이팅! 원밀리언 화이팅이 좋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원밀리언 아마존 화이팅으로 그렇죠. 원밀리언 아마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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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아요. 자, 좋아요. 느낌표. 오, 센스. 예스! 완료를 누르면
전송아. 전송아시죠? 전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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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되나? 어? 어? 와! 저희가 숨에 뜬네요. 여기 너무 나와요! 여기 뭐죠? 혹시 아는 거? 창작이용권. 오! 저희 창작이용권을 받은 건데요? 어문 정지 저작물, 창작을 통한 저작자의 체험에서 창작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대요. 오! 사용하러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어문 저작물 한 10가지 종류를 한번 감상해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 대본. 드라마 대본을 하면 이제 작년에 유명했던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의 대본도 이제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어문 저작물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오. 음악 저작물로 가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아. 필수인 음악이죠. 연극 저작물 부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연극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동작이랑 몸짓으로 이제 표현한 저작물인데요. 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도 해당이 되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이제 사랑받는 K-POP에서도 그 안무가 연극 저작물의 대표적인 네, 종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그 특성을 알 수 있게 댄스 챌린지 콘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가지의 이제 노래를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다 사이어도 있어. 네, 저희가 그 기증받은 저작물 이제 세 가지랑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이제 바나나 차차고 바나나 차차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요. 이 곡에 이제 원밀리언 분들께서 안무를 이제 창작을 해주셔서 기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아,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et's go Let's go. 무서워. 이용권. 창작을 통한 저작자의 체험에서 창작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받았어. 네! 멋있어요? 오, 뭐야. 미션 성공이에요, 성공. 미션 성공이에요, 이용권. 됐어.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나이스. 와우, 영희는 음악! 저희 음악 너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와우,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나요? 과연? 무슨 음악일 때? 제가 손만 들을 수가 있구나. 저 이무진 선배님이어가지고. 이무진 선배님! 여기는 음악 저작물 코너인데요. 요즘 개취라고 하죠. 네, 취향에 따라 맛있는 걸 이제 골라 먹는 것처럼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골라 듣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약간 디저트샵 느낌이 나게 그렇게 꾸며보았는데요. 음을 지금 만들어 볼까요? 피아노랑 뭐 현악기, 관악기, 전자음 여러 가지. 저는 현악기를 현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실로폰. 자, 드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럼. 좀.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뭐가 오죠? 여기에서 이제 만든 음악을 저장하기를 하면 이제 QR코드가 나와서 오! QR코드가? 핸드폰에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만든 음악이 이제 저작물. 네. 바코드 네. 출력하기를 하면 오! QR코드 나와요. 네. 신기하다. 아, 이거 제가 이게 찍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들을 맞습니다.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핸드폰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네. 창작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이제 창작 이용권을 받고 있어요. 창작 이용권을 이제 여러 개 받고 있네요.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 미술 코너네요. 네. 네. 맞아요.
여긴 미술 저작물을 이제 전시를 해놓은 전시관 컨셉으로 이제 꾸며봤는데요. 이 안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체험 콘텐츠가 있는데요. 명화 그리기 콘텐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유명한 말로 저작물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그리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보는 체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작품을 골라서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소린이 닮은 뭉크 어때요? 아, 너무 해. 오, 여기 그리세요. 얼굴과 하늘을 직접 그려보세요. 구름이 딱 이 구름이 있는 건가요? 네, 구름이 있죠. 아, 구름 빠질 수 없죠. 깠어요. 예쁘다. 알려줄게요. 와, 또 이거예요. 영수증이 저거 저기요. 지금 만드신 작품을 이 다른 작품들이랑 같이 게시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작품도 작품이 되는군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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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저작자가 되어보는 공간인데요. 이제 앞에 보이시는 디지털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라던가 그림책, 웹툰, 포스터 이렇게 네 가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작하기를 눌러보시겠어요?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창작 소재가 한 50% 정도 되고, 앞서 그 저작물 이용 공간에서 받았던 그 바코드를 여기 읽히게 되면 100%의 창작 소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 창작 소재들이 이거부터 찍을까요? 네,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 찍었어. 하나? 한 개. 자, 음악 저작물 제가 만들었다. 두 개. 그리고 미술 저작물 현이가 만들었다. 어문 저작물 원이가 했습니다. 연극 저작물까지. 오, 80%가 완성이 됐어요, 오, 저희. 이야기 주제를 이제 선택하셔서 그림책을 만드시면 돼요. 오, 배경 저희가 이제 장면을 넣는 거네요. 그다음에 작은 귀여워. 집도 있어야 돼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스토리를 넘어가 볼게요. 네. 스토리가 되었고. 오, 그림책이 완성됐어요, 저희. 와, 너무 귀엽네요. 이제 저작자로서 이제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표기를 해라 라는 내용의 권리 보시고요. 네. 네. 저작자 등록, 자, 4명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원밀, 리언. 오케이, 그리고 저작자 3는 아마존으로 보시죠. 아마존. 좋아요. 4. 사랑을 볼까요? 사랑. 오케이, 가봅시다. 인증서, 또 인증서가 나오네요.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나와요? 이제 창작을 통해 저작자가 되었다는 그 인증서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 저희가 저작자가 되었네요. 와, 괜찮아요? 가봅시다. 다음으로.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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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서 저작자가 된 분들이 이제는 저작권은 남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 나의 권리다 라고 해서 이제 나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의 권리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쵸. 우리 모두 이제 저작자로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자라는 의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이 거울에 저희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담았거든요. 나도 이제 저작자고 저작권이 이제 나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자라는 것을 이제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네,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가 만든 게 여기 나왔네요. 저작자 인증서 그림책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워밀리안 아마존 사람. 이렇게 귀여운 게 나오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와우! 저작권 알아! 좋아요. 좋아요. 저도 동안 작가예요. 여러분 다들 어떠셨어요?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막 영수증도 받고 저작자가 대본 시간을 가져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광명관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이렇게 막 엄청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몸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많고 직접 하나씩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축하합니다.